예, 여기는 푸켓타운 로얄 푸켓시티 호텔 앞입니다. 예, 로얄 푸켓시티 호텔은 푸켓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죠. 예, 이곳은 룸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아, 지은지는 오래되었는데 관리를 비교적 잘한 편이기 때문에 방은 깨끗하고요. 예, 이 호텔의 장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피트니스 클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5성급 호텔보다도 더 나을 정도로 피트니스 클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클럽, 클럽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측에 지금 모서리에 빨간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난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시설이 아주 좋고요. 1층에 이로사 카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로사 카페 가면은 파타이나 카우팟, 파카파우 부쌉을 보통 120바에서 150바 정도에 맛볼 수 있는데 양도 많고 맛이 좋습니다. 네, 이 호텔에서 이쪽 방향, 호텔에서 나왔을 때 좌측 방향으로 약 400m에 찌라이와 바미국수점이 있습니다. 찌라이와 바미국수점이 있고 약 700m 지점에 올드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썬데이 마켓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텔에서 뒤로 약 600m 지점에 로빈산 백화점이 위치합니다. 로빈산 백화점이 위치하고요. 주변에는 시장도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곳에 길 건너에는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세븐일레븐이 위치해서 호텔 주변에 적당히 이용할 곳이 많습니다. 또한 호텔 뒤쪽으로 가면은 환전소, 한국돈 원화 환전을 잘 해줍니다. 환전소도 있고요. 그리고 과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노점상도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로얄 푸켓 시티 호텔 주변의 모습을 잠시 비춰드리겠습니다. 예, 길 건너에는 200m 지점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예, 세븐일레븐 보이시나요? 예, 왼쪽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예, 세븐일레븐이 위치하고요. 예,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약국도 있고요. 예, 약국도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옆에 약국이 위치합니다. 주변에 노점상이 많아서 뭐 간식 구하기도 쉽습니다. 예, 좀만 더 가면 멋진 카페도 하나 있고요. 현재는 코비드19에 많이 문 닫았는데 주변에 은행도 많고 비교적 저렴한 태국식당, 지금 태국식당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식당이 위치하고요. 네. 자, 왼쪽으로도 가면은 저렴한 태국 식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저는 길을 건너서 다시 로얄 푸켓 시티 호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렴한 태국 식당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50바 전후하는 식당들이 많고요.
있어. 호텔 뒤쪽에 시설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호텔 뒤쪽에는 저렴한 식당, 카페, 환전소가 몰려 있고요. 마사지샵도 있습니다. 록인산 백화점 주변에는 마사지샵이 몇 곳 있는데 현재는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코비나이트 때문에. 네, 록인산 백화점 주변에는 마사지샵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자, 이 저렴한 식당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태국 식당이 대여섯 군데가 있고요. 네, 주변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몇 군데가 보입니다. 자, 호텔 뒤쪽에 300m 지점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과일 노점상이 있습니다. 저 과일 노점상은 꽤 오래된 곳입니다. 자, 지금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영업 안 하는데 바로 뒤에 여기 환전상이 있습니다. 한국 돈 원화 잘 해줍니다. 원화 환전은 환율이 좋습니다. 지금은 문 닫았는데요. 예, 여기 보이시나요? 예, 야니사 머니 익스체인지 환전소. 여기가 한국 돈 환율이 좋은 곳입니다. 로얄 푸켓 시티 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여기서 원화 5만 원 돈 환전하면 환율이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로빈산 백화점이 나옵니다. 로빈산 백화점이 나오죠. 로빈산 백화점이 보이고 있고요. 자, 좌우로 킹스 마사지 샵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코비나이트 때문에. 자, 여기 주변에는 왓슨이 있습니다. 왼쪽에 왓슨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KFC, 맥도널드, 그리고 피자 컴퍼니, 스웬센 아이스크림점이 위치합니다. 자, 왼쪽에 피자 컴퍼니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탑스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보이고 있고요. KFC도 보이고 있습니다. KFC 보이고 있고요. 맥도널드가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는 약국, 그 다음에 태국 저렴한 음식점, 휴대폰 가게, 그리고 안경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로얄 푸켓 시티 호텔 뒤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저렴한 태국 음식점이 많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로얄 푸켓 시티 호텔 뒤쪽입니다. 뒤에 치킨도 팔고 있고요. 예, 저렴한 태국 국수, 덮밥 등등을 판매합니다. 예. 자, 지금 로얄 푸켓 시티 호텔 뒤가 보입니다. 뒤가. 네, 여기는 원래 상가가 많습니다. 미니마트도 많고요. 네, 저렴한 커피숍도 많고 환전소도 있고. 네, 그래서 여행객들한테 상당히 괜찮은 장소입니다.
저는 로얄 푸켓 시티 호텔 1층에 이로사 카페를 아주 좋아합니다. 비교적 조용하고요. 뭐 가격도 무난합니다. 식사 잘 나오고요. 로얄 푸켓 시티 호텔 뒤에 있는 상가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커피숍, 음료점, 디저트점, 태국 음식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얄 푸켓 시티 호텔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자, 로얄 푸켓 시티 호텔 1층에는 이로사라는 멋진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네, 거기만 살짝 제가 보여드리고 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네, 이로사 카페입니다. 이로사 카페고요. 1층. 어, 사와디카. 네, 여기 빵이 맛있습니다. 여기가 해피아워가 있는데 해피아워 오면은 빵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